이쯤에서 저희가 그 조종을 할 때 우리 조종사들이 드론 조종사들이 조종사입니다, 네. 조종사.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. 네. 저희는 드론 조종사들이 준수해야 할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예, 그렇습니다. 네. 일단 연을 날려도 눈에 보이게 날려야 되죠. 네. 그래야 이제 조종을 할 수 있고 더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또 사실 떨어졌을 때 뭐 그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네.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이제 대부분 다 해외 같은 경우 규정을 일단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. 네. 또 절대 사람이 많은 데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. 네. 근데 대부분 보면 요즘에 뭐 겨울에도 사실 이렇게 야외 많이 나가시잖아요. 그때 네. 아,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. 뭐 예를 들면은 뭐 송어숙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 사람들 많은 걸 찍으시기 하다 보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. 네. 그리고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. 뭐 예를 들면 군부대 근처에서 드론이 발견된 거예요. 그러니까 드론에 대해 인식을 못하니까 이게 북에서 온 거 아닌가라고 이제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어요. 외계인은 아닌가. 비행물체가 왔기 때문에 네, 특수한 네.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그래서 이 드론을 날리실 때는 꼭 어떤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소가 뭔지 전화번호가 뭔지를 기록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가 없다고 이제 일단 말씀드리겠고요. 네. 당연히 또 밤에는 절대 허용 구역이라 하더라도 날리시지 않는 것이 네. 드론을 잃어버릴 우려가 없기도 하거니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네. 아까 조종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조종사. 조종사들은 음주를 하면 안 됩니다. 그렇죠. 그렇죠? 음주운전이잖아요. 네, 음주운전이기 음주조정. 때문에 항상 이것은 허용된 그런 용도와 목적 하에서만 하신다는 걸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